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드세요. 예, 네, 어디요? 있을까요? 예, 무슨 음식일까요? 40여 년 전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송영 씨가 즐겨 먹었던 음식. 육개장. 육개장. 냄새만 맡고도 예. 맞춥니다. 아, 육개장, 육개장. 한국을 찾을 때마다 잊지 않고 꼭 육개장을 먹는다고 하네요. 보글보글. 좋아요. 예. 매울 텐데. 어떻게 육개장을 이렇게 아시고 좋아하시는지 냄새만 맡아도. 옛날에 돈 없어. 뭐에 없어. Everyday 콩나물, 김치. 김치, 맨날. 육개장. 당신 얘기 나 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월드스타의 먹방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즉석 CF 연기도 부탁했어요. 송룡 육개장 좋아. 야, 100원. 100원 가격도 싸죠. 한국에서 굉장히 친한 여배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을 화면으로 한번 좀 모셔보려고 하거든요. 송룡 따끄. 네, 웰컴 투 코리아. 영화 개봉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대박나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매번 잊지 않고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함께 찍은 계기로 지금까지 쭉 네?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김희선 씨 진짜 예쁘죠? 옛날에? 야, 잘 들어보세요. 들어가시네요. 옛날에 이뻐. 지금 더 이뻐. 정말 재밌는 인터뷰입니다. 예, 지금의 성룡을 있게 한 영화 폴리스토리 그 여섯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더욱 스릴 있는 액션과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온 폴리스토리. 이번 명절에도 성룡 형님과 함께 하셔야죠. 아직까지도 액션을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존경스럽거든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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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이도 쏟아 전시제 인민께부터 신아 或者是给寄很多钱给我啊，都是做慈善的。我不能每一个打电话谢谢他们，我只能每一年拍一部戏，是我的礼物，送给全世界的人。大家一起拍，掌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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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掌
눈물 연기가 인상적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눈물 연기가 어려우세요? 액션 연기가 어려우세요? 다 똑같아. 다 어렵고. 因为我希望每一年给观众看见不同的成龙、不同的电影。去年有《十二生肖》，今年有《警察故事》，明年又有另外一部不同的电影、不同的人物、不同的演法给观众看。 액션 영화의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저를 안 넣으세요. 큰일 났어요. 얘기해 나. 노 CG. 예. 단 한 번도 대역을 쓰신 적이 없으시죠? 옛날에. 看什么戏? 来，好像那个 Forbidden Kingdom 那个就有威亚了。 CG啊， 拍文戏都有 CG啊。 옛날에. 오케이. 다 합쳐. 지금.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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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모든 것이 무기가 된다. 이게 성룡 영화의 특징이죠. 예. 육개장도 소품이 가능합니까? 네. 아, 진정한 액션 스타죠. 정말. 재치도 넘치고요. 아, 역시. 역시 생생한 촬영 현장을 보여주는 NG 장면. 마지막에 항상 NG 컷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마지막까지 시선을 멈출 수 없는 이 NG 장면. 성룡 영화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죠. 오, 다쳐, 다쳐. 现在这个变成我的吹帽，我只是给观众知道，我们拍的电影是真的这么拍。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성룡 이 두 글자가 한글로 적혀 있는 옥새를 성룡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임금님들이 쓰던 도장이거든요. 중국도 있어요. 아, 중국도 네. 똑같아. 谢谢这么多年来你们这三十几年来对我的支持，你们给了我的开心，给了我到今天还能拍动作片的能量，我只能说我爱你们，爱你们，爱你们 사랑해 하나 둘 셋 하면 플리스 아카데미 화이팅. 아카데미. 죄송해요 따고. 플리스 스토리 화이팅. 네, 촬영이 끝난 뒤인데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육개장은 계속해서 드십니다. 싹싹 비우셨어요.
진짜 맛있어. 시간 됐어. 동네 형처럼 소탈한 모습과 타국인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친근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배우 성룡.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배우이자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줄 아는 그는 진정한 월드스타였습니다. 예쁘게 바르셨네요. 아 정말 존경스럽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리한 부탁을 해봤는데요. 역사의 길이 남을 성룡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